이 선녀가 굉장히 중요해. 중요하고 굉장히 애정이 느끼고, 오는 날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. 그지? 그 사실 우리 둘째를 내가 굉장히 반대했어요, 결혼 전에. 마지막에 내가 친 게. 벌써 뱃속에 맴돌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, 야, 내 손자인지 손녀가 있는 데까지 내가 이거 반대면 안 되겠다 그럼. 싶어서 했는데, 그때 아들이 한 얘기는 왜 얘기 안 해? 아들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니까, 엄마보단 이쁜데 왜 그러냐고. 아니, 우리 맞아. 아들이. 그게 마음이 어떠셨어요? 어떡해. 우리 아들이 어머니 양심이 좀 있어 보라고 그랬어. 난 사시기 위해서 양심까지 나오는데. 그래. 그날 내가 거울을 한 시간을 틀렸어. 내가 더 널리보다 못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요? 실제로? 절대 못난 것 같지 않아요. 나는 내가 내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걔가 얼굴이 굉장히 길고 이상했었죠. 근데 이게 방송 나오면서 어떻게 애가 배우더니 완전 지가 스타가 다 된 줄 알아. 근데 얘도 나이 먹어갈수록 점점 나아져요. 처음에는 낮을 수가 없었지. 낮을 수가 없어. 보톡스 맞아서 이렇게. 아니, 그래서 이렇게 보고갖고, 어머, 쟤는 늙어서 주책으로 왜 그냥 놔두지, 왜 저러나. 그랬더니, 난 공짜로 맞았어. 나도 여자랍니다.